안녕하세요. 제네시스를 알려주는 남자 제알람입니다. 오늘은 긴급하게 여러분께 제네시스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든 정보는 보신 것 같이 제네시스 SUV 클럽인 제네시스 카페에 정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긴급한 정보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앞전에 저희가 G80과 GV80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이 정보 중 출시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출시의 일정이 변경이 될 것을 예상하여 빠르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G80이 GV80보다는 빠르게 출시가 되며 G80은 9월달, GV80은 11월달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알려진 바로는 그 일정이 바뀌었으며 GV80의 양산의 일정은 유지가 되되 G80의 양산이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 GV80은 11월 양산에 그대로 유지가 되며 G80의 양산이 내년 3월로 바뀐 것으로 보여집니다. G80과 GV80의 스케줄이 변경에 따라 제알람에서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GV80의 출시에 따라서 양산의 스케줄은 고정이 되되 GV80이 디젤만 먼저 출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알람에서는 여러분에게 제네시스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